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야기를 봅시다. 아씨, 차가 도로에서 멈췄대요. 저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. 아무 이유 없이 엔진이 나가가지고 그 차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왔어. 갑자기 멈춘 게 띵 하고 멈춘 게 아니고 엔진 경고등이 떠가지고 엔진에 뭐가 문제 생겼다고 갓길에 차를 댄 다음에 차를 움직여보니까 그때부터 안 움직였어요. 어제 휴방했잖아. 왜냐면 내가 어제 지인을 좀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술을 좀 먹었습니다. 많이 마신 건 아니고 칵테일 좀 마셨는데 친구랑 이제 술 마시고 있었어. 바가 있잖아 이렇게. 그리고 바텐더? 수염 나신 분 이렇게 있고 그분이 여기 점주분 같아. 그리고 옆에 난 알바생 분 같은 거 줄이 딱 서 있는 거야. 술 마시면서 여기 되게 분위기 좋네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알바생 같은 분이 막 스텝들한테 얘기를 해. 그치 점장님, 아무리 그래도 스트리머든 그 거기서 꽂혔어. 스트리머든 응? 스트리머든 유튜버든 뭔가 손님들한테 함부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피해가 될 수 있어. 그래서 함부로 인사를 드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. 그리고 그분이 담배 피러 갔어. 점장님이 알바생 분이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. 새우 먹다가 그 알바생이한테서 막 말풍선 머리주머니 보이는 거야. 오 와나가 술 먹는다. 오 와나가 칵테일 마신다. 오 와나가 새우 먹는다. 오 와나가 뭐 먹는다. 이게 보이는 거야. 근데 나한테 인사를 미친듯이 하고 싶은데 전장님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인사도 못하는 거야. 그냥 선생님 저희 여기 준복 하나만 더 주세요. 이거 맛있네요. 아 네 갖다 주면서 인사해 그냥 인사해. 좀 먹자 인사해. 근데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막 좌절을 하는 거야. 인사하자. 아니 함부로 인사해서는 안 돼. 점장님의 말씀 못 들었어? 넌 그래도 훌륭한 바텐더가 될 수 없어. 하지만 스님은 내가 내 팬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잖아. 아니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진짜 진정한 프로인 것이지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던 거야 그 사람은. 그래서 계속 막 갑자기 막 몸을 막 엄청 막 베고 계셨어. 점장님이 갑자기 거의 막 뒷목 잡고 깔고 앉았지. 갑자기 나 데리고 나 아니 그분 데리고 나가는 거야. 근데 밖에 추운데 밖에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점장님이 그 알바생 그러고 나서 알바생은 이제 갖고 점장님만 남았어. DM이었어요. 오늘 바에 오실 때 있던 알바이자 광팬입니다. 유유.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다음에 오실 때 더 나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. 유유. 정말 영광입니다. 유유. 정말 팬입니다. 유유. 근데 나 이때는 이 DM을 확인 못했어. 내가 왜냐면 술 마시고 있었잖아. 뭐 상대방도 얘기하고 있었고 내가 거기서 막 DM을 보고 이러고 있지 않잖아. 나 핸드폰 잘 안 보거든. 그때 우리가 나갈 쯤에 손님이 없었어. 그래서 앉아서 잠깐 전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장님 뭐 얘기를 하는 거야. 아 여기 술은 뭐가 되게 술에 대해서 막 역사 엄청 박학다식하죠. 막 이걸 막 하시는 거야. 아 여기 되게 분위기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아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어디를 저는 이렇게 뭐 술에 대해서 뭘 알고 막 옛날에 밴드도 해봤고 막 되게 뭔가 정식 루트 있잖아. 마초 루트를 타신 분이야. 락밴드 같은 거 들어가셨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점을 열어서 막 청담에서도 활동해보셨고 하다가 자기 주점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강서 쪽에도 이제 술집 당직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막 그런 분인 거야. 근데 그때 내가 점점 대화하다가 그 DM 하셨어. DM이 왔네요. 다 보니까 그 선생님 프로 바텐더가 될 수 없는데 아 저기 점장님 혹시 그 혹시라도요 그
저 때문에 그분 혼내거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어차피 그 지금 11월까지 먹고 그만둔 친구거든요. 아 끝까지 남았으면 나도 혼냈을 텐데 11월까지 만나고 하는 친구. 그렇군요. 너무 왜 보여줘? 그니까,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. 알바분이 아까 알아보셨던 것 같다.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, 약간 사장님이 지금 좀 진짜 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못하던 것 같더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. 근데 그때 TV도 본 거야, 내가. 자기는 예전에 청담 쪽인가? 이태원 쪽에서 할 때도 고준희 씨가 단골이었는데 단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대. 손님들이 불편했었기 때문에 고준희 딱 들어와서 술 마셔도. 너 절대 막 안척하지 않았다는 거야. 신념의 바텐더 개멋있는 거야. 진정한 바텐더는 그저 술을 편안하게 먹게 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 메이커라고. 스트리머나 이런 쪽 잘 모르... 아 네 뭐 유튜브는 잘 몰라가지고. 아 여기 나중에 형덕형 데리고 오면 좋겠다. 아 근데 형덕형이랑 버동님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갑자기 버동님도 술을 먹어요? 그런 건 나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. 자기가 여자 알바를 둔 적이 있대. 밖에 조성생이었나? 누구였나? 좀 되게 잘생긴 이미지의 배우님이 딱 지나갔는데 여자 그 알바생이 와! 하면서 막 뛰어다녔대가지고 막 사인을 받아왔대. 근데 사장님이 그거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엄청 화를 냈다는 거야. 진짜 그래서 안 된다고. 일 중에는 일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저 손님 여기 안 올 가능성이 컸지만 여기 올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절대 저기 해서 안 된다. 뭐 이렇게 막 엄청 진짜 엄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. 그치? 그게 대단한 거야. 와, 그게 엄청나시다. 저 같아도 제가 막 제가 아이유 팬인데 막 아이유 그러면 나 저는 절대 가만 못 둔다고. 사장님이 저도 뭐 김혜수 씨 정도 오면은 아 뭐 김혜수 씨가 오면은 그 배우님 오시면은 그래도 뭔가 인사 정도는 이렇게 하신다 뭐 그 정도 이면 아니요 그대로 이 빠 부셔버리고 뛰어갈 건데 그렇구나 네 김혜수 씨를 되게 좋아하시군요. 저는 그게 저한테 그게 아유 김혜수 씨 정도면 뛰어가야죠. 바텐더 아 그래 뭐 바텐더의 신명보다는 더 중요한 게 또 있는 거니까. 와나나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네. 그게 그 수준이 아니고 애초에 날 모르셨고 야 심지어 신덕이 막 고준이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눈길 안 주셨다는 분인데 나한테 무슨 뭐 저기가 있겠니? 응? 그래서 그 사장님 뭔 얘기했어요? 옛날에 자기가 밴드 있었대. 그래서 무슨 밴드를 했었냐? 정통 다크 락 이런 거를 막 했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정말 개센 졸라 센 막 밴드 이름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밴드 이름이 뭐였나요? 가서 밑바로 가죠. 밴드 이름이 일단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. 그 형이 지은 거예요. 갑자기 밑바로 까지는 거야. 콥스 그라인더요? 시체 절단기요? 그때는 그렇게 크리피하고 센 단어들로 밴드명을 정하는 게 저기 유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콥스 그라인더가 왜 구리냐? 때 당시에는 막 디아블로 막 이런 게 유행을 했었대. 근데 콥스 그라인더는 디아블로에 나는 개쩔다고 그런 괴물이었대.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락커들은 그 발라드 아이돌 이런 쪽은 막 취급을 안 한 그런 거 그런 분들 완전 마초 감성분들. 아이돌이 무슨 그 아이돌이 무슨 저기 아이돌이 아이돌이 무슨 아이돌 내 뇌가 현재 돌 아이돌이 무슨 노래냐 발라드 가수가 무슨 노래냐 그것은 상업적인 노래다. 그렇죠. 옛날에는 비틀즈도 아주 그냥 아이돌 수준이었죠. 그래서 막
그렇지. 오, 이 비틀즈도 그때 당시에는 바가지 머리하고 정장 입고 곱상한 기준의 밴드였어요. 어?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. 끝. Thank you.